자, 한전 KPS의 두 번째 과제. 자, 온기 두림. 자, 이게 뭔지 또 봐야겠죠. 이 과제 정의에서 첫 장을 보면 이건 딱 감이 옵니다. 한전 KPS가 취약계층 분들에게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들께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낸다. 다른 유사 사업을 검토해본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난이도가 높지는 않네요. 거래 보상도 최소 50에서 100만 원까지. 여기도 많네. 자, 좋습니다.